뉴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디오 24시간 여러분의 주말밤을 책임집니다. 11시 43분입니다. 이번에는 통신원이 전하는 지구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몽골로 가보죠. 울란바토르 강의현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몽골 국회가 지난해 2012년 10월 24일 몽골 금연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올해 2013년 3월 1일부로 몽골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나 고등학교 및 생활관 근처 500m 내 또는 일반 주점, 카페, 레스토랑, 식당에서의 담배 판매는 물론 학교, 회사, 주거시설, 극장, 주유소, 식당 등이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담배 판매회사, 슈퍼마켓, 일반 가게에서는 담배 이름과 가격에 대한 홍보는 허용되긴 합니다만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흡연권 보장에 대한 왈가와 왈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몽골 내에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글, 그 몽골 외국인 관리청과 또 몽골 한인회 간담회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몽골 한인회가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몽골 외국인 관리청장인 페브랩도르지 청장 및 관계자 초청 간담회가 지난 3월 1일 울란바토르 남양주 문화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개최됐습니다. 본 간담회는 몽골 주재 외국인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몽골 측의 설명 및 몽골 한인회와 몽골 측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실상 그 본 간담회 개최에는 그 몽골 한인회의 집념어린 활동의 결실입니다. 올해 출범한 그 몽골 한인회 제11대 집행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의 안전 보장 및 몽골 현지인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동부를 서재해 왔는데요. 지난 2월 8일엔 이현상 몽골 한인회장과 이석재 사무총장이 두 곳의 몽골 교도소에 각각 나뉘어 수감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소자 면회에 나서 몽골 한인 동포들의 그 안전상태를 직접 챙겼고요. 또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의 기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크구와 수바타르구 등 두 곳의 그 몽골 극빈층과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촌에 거주 중인 몽골 현지인 가정을 직접 방문, 준비해간 밀가루 2톤을 각각 배분하여 몽골의 설날인 차간쌀을 선물로 전달함으로써 몽골 현지인들 간의 관계 증진에 나선다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몽골 한인회가 3.1절 기념식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3.1절 제94도를 맞아 지난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몽골 한인회 주최의 그 3.1절 94돌 기념식이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남양주 문화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50여 명의 몽골 한인 동포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이석재 몽골 한인회 사무총장으로 거행된 본 기념식을 통해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은 94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대한 독립 만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몽골 현지 생활 속에서의 나라 사랑 정신의 실천을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